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선포하신 첫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란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82일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직접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17번이나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율법 해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항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넷째,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외식하는 자가 행하는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 기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의 어리석은 금식에 대해 질책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공중나는 새들보다 소중하다. 둘째,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소중하다. 셋째,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다. 넷째,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영혼 사랑을 크게 다섯 가지 실천으로 이루셨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가시며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둘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자세에 대해서 황금률을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예로 들어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모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